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 포유입니다. 이 머리띠 뭐냐고요? 3 hours later. Cheers. Cheers. 저는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와인이란 먹을수록 내 자신이 약간 녹아드는 술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래서 와인? 술로 취해본 적이 없어요. 술이 내 인생보단 안 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작 술 먹고 빨개지는 사람들 이해 안 가요. 와인 맛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 와인을 마실 때는 돌리고 돌려서 콧구멍으로 음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 굴리시고 넘겨주세요. 맛없어. 3 hours later.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음주를 좀 했는데요. 저 집에서 음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음주를 했는데요. 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보시면 얼굴 하나도 안 빨갛죠? 네. 제가 지금 여기 자빈드서울 사용한 상태거든요?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우! 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이렇게 빨개진 상태고요. 아까 보실 땐 전혀 몰랐죠? 일단 제가 자빈드서울 신상 컬러인 20호로 먼저 커버를 좀 해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싹 커버된다니까요? 이 홍당무 얼굴이 커버되는 거 보이시나요? 와. 짠! 저 술 안 먹은 것 같죠, 사실. 제가 항상 그래서 술자리엔 이 쿠션을 사용한답니다. 자, 암튼 이렇게 제 음주 리뷰를 잘 보셨나요? 저 지금은 안 취했어요. 왜냐면 술 먹기 전에 이걸 찍어놨기 때문이죠. 술 먹기 전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띠는 저희 집 딸내미 거예요. 머리에 뭔가 심심해서 얹고 싶은데 제가 귀여운 머리띠라는 걸 평소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가온이 머리띠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인생 쿠션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마켓은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켓 구성은 1차 마켓 진행 구성과 동일하며 브랜드 측에서 이번 마켓이 앵콜 마켓인 거를 고려해 주셔서 할인율과 선착순 인원을 증가시켜 주셨답니다. 먼저 세트 구성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트 1번은 요 윙크 케이스로 구성된 세트거든요. 이렇게 얘가 윙크하는 거 보이시죠? 이 케이스 버전의 세트가 1번이에요. 그래서 본품, 리필, 그리고 존조 퍼프 5매까지 컬러 5종에서 선택 하나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트 두 번째는 요 레더 케이스 세트인데요. 이건 좀 겐지 약간 고급진 카페 화장실에서 딱 케이스 열고 화장실에서 약간 수정 화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제 허세용 케이스거든요. 게다가 비건 레더랍니다. 요 레더 케이스 버전으로 세트 1번과 동일하게 본품, 리필, 그리고 퍼프 5매 이렇게 하셔서 두 세트 모두 다 할인율이 총 45%씩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품으로는 저번에 1차 마켓 때 진행했던 선크림은 빠져버렸어요. 네, 선크림은 제외되었고요. 안녕. 이번에는 선크림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쿠션으로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제가 2차 마켓은 선크림 제외, 1차 마켓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단품으로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본품 하나, 그리고 레더 케이스 본품 하나 따로따로 1번, 2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 세트 같은 경우엔 이번 할인율은 32%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는 저번 1차 마켓에서는 50명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 앵콜 마켓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브랜드에서 늘려주셔가지고 100명씩이나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총 선착순 100분에게 아쿠아 선크림 본품이 증정으로 가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 쿠션 자빈드사우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쿠션 호수는 기존 컬러 쉐이드가 원래 19호, 22호, 23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신상 컬러 쉐이드가 두 가지 호수나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9호, 20호, 21호, 22호 그리고 23호까지 총 다섯 가지 컬러 쉐이드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호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 얼굴에 호수 하나하나 발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9호 다섯 가지 컬러 쉐이드 중에 제일 밝은 색상이에요. 그리고 신상 컬러인 20호예요. 기존 19호의 핑크 베이스와 21호의 어두운 톤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한 뉴트럴 베이스 색상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1호 색상이에요. 정직한 옐로우 베이스 톤의 정석 21호 컬러예요. 그리고 이 컬러도 새로운 컬러 22호 컬러예요. 이 컬러는 21호와 23호의 갭 차이로 재구매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새로 나온 미들 컬러 베이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두운 톤인 23호예요.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쉐이드를 제 얼굴에 발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20호와 21호 이 두 가지 컬러를 얼굴 반반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굴 왼쪽에 일단 20호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사실 20호와 21호는 육안으로 딱 보기에 그렇게 컬러가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20호가 확실히 더 21호보다는 좀 더 핑크 베이스가 섞여서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21호 톤이 너무 노랗고 너무 차분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20호를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21호를 발라볼게요. 21호는 제가 20호 나오기 전에 주구장창 발라왔던 컬러인데요. 아무래도 옐로우 베이스 톤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한 컬러인데 오히려 여드름 자국이나 좀 붉은기를 아주 잘 가려주는 컬러예요. 자, 이렇게 제가 색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커버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술 먹고 보여드렸잖아요. 얼굴 베끼니까 완전히 뻘개 있었죠. 네,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쿠션이긴 한데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일단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제 민낯입니다. 지금 현재 제 턱 쪽에 각질감이랑 붉은기를 동반한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턱 쪽에 한번 제가 찍어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얇게 찍어서 펴 발라주는데 그대로 얼굴에 첩첩 먹어 들어가면서 각질감을 동반한 여드름들도 살짝 잠재워주고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커버가 되면서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세미매트해지는 쿠션이고요. 붉은기 같은 건 정말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왼쪽 뺨에 있는 여드름 흉터를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자빈드서울은 이렇게 한번 얇게 펴발라주면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잘 가려지는 편이라서 이 쿠션은 제가 컨실러를 좀 덜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나비존에 코 옆 붉은기, 뭐 모공이나 요철 같은 부분을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제형 자체가 아주 가벼우면서 꾸덕해가지고 모공이나 요철 커버에 굉장히 적합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화장 떡칠한 것처럼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매끈하고 가벼우면서 쫀쫀하게 커버가 되는 쿠션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코 옆 붉은기랑 모공은 이 정도로 가려졌는데 코 옆에 끼임이 정말 없죠. 그리고 얼굴 왼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발라볼게요. 초보자분들도 너무 사용하기 좋은 쿠션인 게 양 조절을 따로 안 해줘도 어떻게 올리든 뭉침 없이 발리는 쿠션이라서 지금 보시면 막 바르는데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발리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미매트하지만 속은 건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땡김 없이 좀 촉촉한 편이에요. 진짜 겉보속촉의 정석인 쿠션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입자 곱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쿠션 제형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쿠션 제형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찍어서 올려봤을 때도 느껴지는 게 정말 이 쿠션은 쫀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얼굴이든 어디든 이렇게 펴바르면 쫀쫀하게 올라가면서 되게 첩첩첩첩 먹어 들어가는데 주름 끼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펴발라도 아주 얇고 매끈하게 펴발라지거든요. 그리고 수정 화장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입자 곱다, 입자 곱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곱다 보니까 아무리 베이스 이미 깔려있는 얼굴에 계속 레이어링해서 올리고 올리고 여기 올리고 저기 올려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어떤 베이스든 이미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으면 자빈서울 쿠션은 이렇게 수정 화장 해줄 때 이렇게 뭉치면서 막 얹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융화되면서 얘가 샤르르 샤르르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수정 화장이 되는 느낌이에요. 수정 화장하기에 최고인 쿠션입니다. 마스크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1차 마켓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에 대해서 소개했던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번 구매하기 전에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제 인생템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후기도 저한테 많이 많이 날려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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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